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플라잉 몽키의 주눅들거나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때리는 나르시시스트보다 은근히 부추기는 플라잉 몽키가 더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막상 두들겨 맞을 때는 나르시시스트가 원망스러운데 시간이 지나 화가 나게 되는 건 바로 플라잉 몽키 때문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건 나르시시스트가 그 자리에서 내놓도록 하는 사람이라면 플라잉 몽키는 안 그런 척하면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여러분에게 바람잡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시간이 지나면 내 편이라 생각했던 아니 적어도 중립이라 생각했던 플라잉 몽키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에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불쾌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왜 플라잉 몽키에 당하는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플라잉 몽키에 당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플라잉 몽키는 안 그런 척하기 때문이에요. 플라잉 몽키는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 편인 척하고 다가온답니다. 만약 여러분과 친분이 없다면 공정한 심판인 척, 중립인 척 다가오죠. 하지만 플라잉 몽키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걸 하게끔 여러분을 부추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해서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콩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죠. 플라잉 몽키는 쉽게 비유하자면 사이버레카와 비슷하죠. 사건이 일어나면 재빨리 나타나서 그 사건으로 부가 수익을 얻는 사이버레카처럼 플라잉 몽키는 강자와 약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좀 더 노골적이게 설명하자면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기강을 잡거나 가스라이팅 할 때 약자가 좀 더 쉬워지게 강자가 시키는 대로 하게끔 교묘하게 설득한 다음에 강자에게 예쁨 받는 대왕 원숭이로 거듭나려는 것이죠. 2인자, 3인자 원숭이로 거듭나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말해주세요. 좋아? 플라잉 몽키 짓 하니까 좋으냐고. 플라잉 몽키가 나르시시스트보다는 선녀처럼 겉으로는 선녀처럼 보이니까 플라잉 몽키는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는 플라잉 몽키는 우리를 생각해서 말해주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심판으로서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플라잉 몽키 말을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플라잉 몽키 좋고 나르시시스트 좋은 지들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을 해주게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강자와 약자의 갈등에 나서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 없고 중립인 인간 없답니다. 여러분이랑 평소 교감이나 친분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뭐라도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강자의 말을 들어주게끔 강자에게 여러분의 것을 내놓게끔 하는 사람은 절대로 공명정대한 심판이나 국민참여재판에 나온 배심원이 아니라 그냥 이번 김에 강자인 나르시시스트에게 눈도장이나 시원하게 찍어보려는 플라잉 몽키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가 찐치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단 안에서 소외당했다고 해서 너무 서글퍼할 필요 없는 게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가 붙어먹고 여러분을 속여먹고 지들끼리 희희낙낙거려도 사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이득을 위해 뭉쳐있는 것일 뿐이지 찐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종교를 보세요. 사이비 종교에서 1인자가 감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신하는 게 1인자를 가까이서 모셨던 2인자입니다. 1인자가 감옥 안 가면 2인자가 가장 충성스럽지만 1인자가 감옥 가면 2인자가 증거를 뭉텅이로 제출하고 1인자를 재빨리 손절해버리고 자기는 원래 1인자가 되게 싫었고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옆에 있었던 것뿐이라고 공식 입장 발표를 합니다. 플라잉 몽키들도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고 붙어있는 거지 절대로 나르시시스트에게 찐우정, 찐심으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더더욱 권력에 집착해 약자를 마른 오징어 쥐어짜듯 쥐어짜는 것입니다. 그래야 플라잉 몽키들에게 던져줄 콩고물이 생기고 그 콩고물을 던져줘야만 플라잉 몽키들이 자신을 지켜주니까요. 플라잉 몽키가 왜 나르시시스트 편을 드냐면 플라잉 몽키에겐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힘이 센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이죠.
언젠가 1인자가 될 걸 꿈꾸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플라잉 몽키란 약자를 외면하는 대신 콩고물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뿐만 아니라 플라잉 몽키에게도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뿐만 아니라 플라잉 몽키에게도 후버링을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후버링은 나르시시스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콩고물을 기대하고 붙어있던 플라잉 몽키가 뒤늦게 그 안에서도 서열이 밀려나게 되고 집단에서 나오고 괜히 여러분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괜히 동질감 느끼면서 플라잉 몽키의 후버링을 받아준 적이 있었을 것인데요. 그러면 꼭 후회를 하게 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플라잉 몽키는 이미 여러분을 기만하고 배신했고 무엇보다 선택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르시시스트가 던져줄 것 같은 콩고물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던져줄 것 같은 콩고물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외면한 것이 플라잉 몽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 콩고물이란 어디까지나 나르시시스트가 진짜 바로 준 것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가 줄 것처럼 군 아직 받지도 않은 받을 거라고 기대한 상상 속의 콩고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죠. 플라잉 몽키 역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은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플라잉 몽키 역시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왔다가 자칫 자신이 피해볼까 두려웠다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플라잉 몽키란 적극적인 플라잉 몽키입니다.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 있을 때 마치 사이버레카처럼 여러분을 사고난 차량 취급하면서 끌고 가서 돈을 벌듯이 여러분의 기만하면서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콩고물을 받아먹으려고 한 적극적인 플라잉 몽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플라잉 몽키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플라잉 몽키는 적어도 나르시시스트만큼 나쁘지 않을 거라는 희망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로움의 기준을 꼭 나르시시스트에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립인 척, 심판인 척 하는 사람이 정말로 객관적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가운데 꼈다고 해서 심판이란 법은 없으니까요. 플라잉 몽키에 흔들리지 마세요. 플라잉 몽키는 이미 나르시시스트가 줄 거라 상상하는 콩고물을 여러분 말고 그 콩고물을 선택하고서 여러분을 기만했고 나쁜 사람이 되긴 싫고 양쪽 다리 걸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계속 남아르려고 하는 욕심쟁이니까요. 그리고 콩고물을 못 얻고 나서 여러분에게 다시 붙어 하소연하고 여러분에게 오려는 것도 그것 또한 후버링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대처 못지않게 플라잉 몽키에 대한 대처 또한 중요하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